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전 제1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김근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말리교회 황철아 장로님의 기도로 오전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우리들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잘 순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듯이 우리들도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며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재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다섯째 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침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그 제자들에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쳐서 제자가 되기 이전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선 면목이 없고 미안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혼낼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것은 이 도망친 잘못을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심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이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혼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이 권세를 잠시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이 제자는 스승의 지식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스승의 지식은 물론이고 스승의 삶과 인격을 배우고 그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물론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존중하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은 대부분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심지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제자의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또 제자를 삼으라는 그 사명까지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요. 더군다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은 이 제자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이 공생애 동안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학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먼저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모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종교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가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죄의 용서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죄는 제거되고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마음은 거룩하게 비춰지고 심령은 자기로부터 비워지며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먼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죄를 제거하는 이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내 삶 속에 있는 그 자아가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비워진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워질 때 개인적으로는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철저히 믿고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임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인적인 회복의 기별이고 또 전인적인 선교 봉사 사역의 표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역사회에 섞여서 이 주님의 사역을 참여한 것입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것은 정신적인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은 영적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 봉사 사역을 실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전인적이고 또 이론론적인 봉사 사역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전인적이고 이론론적인 봉사 사역을 디테일하게 참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참 성공적인 방법을 또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유익, 즉 상대방의 유익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사회에 섞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로 섞일 때 이 죄인들이 무엇이 유익하고 또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아시고 섞이셨습니다. 죄인들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대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지구, 이 세상에 섞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그 구원 봉사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섞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개인적인 사명을 이루거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반드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가지고 섞이고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동정심, 즉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정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봉사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봉사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는 봉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필요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 이 교회, 교인들만 좋아하고 교회에서만 하는 그런 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봉사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대방의 필요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네 번째 반드시 얻어지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임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신임을 얻고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거나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신임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잘못하면 봉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렌 와이는 그렇게 증거되었을 때 오직 이 방법만이 참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의 사역을 넘어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여준 이 방법과 원칙을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적용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제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부임받은 교회 모습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오래되어서 외벽 타일이 떨어지고 또 비가 오면 실내가 새고 비가 샌 자리에 곰팡이가 넘쳐납니다. 또 교회 구성원은 면 소재지 안에 이 교인 한 분이 안 사시고 이 타면에서 정말 평균 70대 10여 명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만 문을 열고 일주일 내내 문이 닫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얻어진 닉네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단교회,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 또한 이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월정 헌금이 전체가 2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재정 상태였습니다. 정말 모든 게 부족하고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 사진에 두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오른쪽 빨간 벽돌 건물은 이 부임하자마자 기존 교회 건물이 있었던 자리에 새로 건축한 하나님이 역사한 교회입니다. 이 새로 건축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과 또 영감에 그래서 참 성공을 이끄는 그 방법을 교회 사역에 기도하며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당 좌석 90석이 모두 차고 또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교회 구성원들이 이 새로운 구도자들과 또 신자들 또 청소년들로 이루어져서 재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며 또 비전을 세우고 새로 땅을 구입하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역사로 36 청소년 비전센터가 건립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한 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현재 두 건물 교회 공간이 모두 약 한 85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면 소재지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가장 큰 교회의 건물이 된 것입니다. 교회 간판은 빨간 건물에 있지만 실제 교회는 비전센터 내에 4층에 약 400석 규모가 되는 그런 교회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비전센터 내 교회당입니다. 개관예배 모습입니다. 처음 지어진 이 빨간 벽돌의 교회에서 했던 이 전도 소그룹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또 시간 흐름에 따라서 또 다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전도 소그룹을 만들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기도하며 또 적용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직접 운영했던 전도 소그룹들입니다. 전도 소그룹은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우며 신뢰를 얻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전도 소그룹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역 교회마다 필요가 다르겠지만 혹시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참고하시도록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선교하는 데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 전도 소그룹을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이 단독교회에서 운영하는 합창 그룹입니다. 이 패스파인더 옷을 입고 합창 대회를 참석했던 순수 우리 교회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 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시켜서 정서적으로 안정과 또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필요한 소그룹입니다. 또 영어 배우기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학생 10명만 선정합니다. 이 공부하는 책상과 교재를 마련해주고 1년 동안 원어민 집중 교육을 합니다. 인재 양성하는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얼마나 그 필요가 절실한지 이 떨어진 학생과 부모는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선발하기 때문에 이 선정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미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인기 있는 전도 소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정서 불안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술 치료하는 소그룹입니다. 또 학습 전도 소그룹입니다.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교회와 센터에 대한 인식을 아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난타 문화 소그룹입니다. 음악 교육의 일환으로 이 난타와 사물놀이를 통해서 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성을 양성하고 또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노래자랑에 동상을 받아서 연말 결선에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 청소년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풋살입니다. 이 신체적 활동 욕구가 많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그룹입니다. 이건 많은 복음에 접촉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균형진 신체 발달을 위해서 이 탁구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죠. 또 문화답사나 뮤지컬 관람 등으로 문화적 욕구를 채우는 또 소그룹이 있습니다. 또 하모니카 악기를 배우는 소그룹입니다. 이 패스파인더 전도 소그룹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자립심을 높이고 리더로서 역할 교육을 통해 교회와 또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소그룹입니다. 매년 이 패스파인더 캠프에 참여해서 정규적으로 침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가 자원봉사 인증센터로 등록해서 운영하는 소그룹입니다. 이 비영리 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므로 지역 내 청소년 및 대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봉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 봉사단체를 직접 운영할 수가 있어서 아주 인기 있는 소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영역의 전도 소그룹은 3040입니다. 3040 아주 중요하죠? PET 부모 교육 소그룹입니다. 이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법, 또 사춘기 자녀들과 원활한 대화법 등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부모들의 욕구를 채우는 소그룹입니다. 이 독서지도 소그룹입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이 독서지도법을 강의하고 또 좋은 책 읽기 문화를 공유하면서 복음의 접촉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예쁜 손글씨 배우는 소그룹인데요. 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POP 교실은 이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과 또 함께 관계 형성을 위한 좋은 이 선교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아주 치매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직업 창출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리본 아트 소그룹입니다. 리본으로 밴드, 머리핀, 액세서리 등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이 3040 젊은 구독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또 종이공예 소그룹입니다. 이 종이를 감거나 말아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작품을 만드는 공예 소그룹입니다. 이것도 다양한 연령대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천연 DIY 소그룹입니다. 이 계면활성제 위험성으로 이 천연 제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 비누, 샴푸, 화장품, 향수 등 이 천연 제품을 함께 만들어서 사용하는 소그룹입니다. 인기가 아주 좋은 소그룹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떡으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또 소그룹입니다. 이 특별한 날 이것을 만들어서 선물하면 굉장히 아주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또 필라테스 소그룹입니다.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저도 2년 넘게 참석을 했는데 몸이 유연해지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진들은 우리 센터에서 직접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지역의 필요를 채우면서 교회의 인식 개선이 많이 되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또 그런 소그룹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역에는 이 장년을 위한 전도 소그룹입니다. 이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이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소그룹입니다. 우리는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이 어르신들에게 그런 복지제도가 많이 있죠. 이것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및 이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요양보사와 또 클라이언트 양쪽 모두의 필요를 채우는 소그룹입니다.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어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발마사지 봉사 소그룹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비영리 NGO 단체를 만들어서 이 고유 명절에 이 소외계층에게 음식을 나누는 전도 소그룹입니다. 이 NGO 단체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담 없이 찾아오는 단체가 되고 또 국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활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또 소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독거 노인들이나 취약계층,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동사무소나 또 지역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고유 명절 때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소그룹입니다. 지역 내 소외계층 및 체류 외국인들 대상으로 월 1회 또 무료 진료를 합니다. 내과 치과를 실시하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에서 모이더라고요. 소문나가지고. 또 사랑의 빵 나누기 소그룹입니다. 빵은 직접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지만 또 빵 공장에서 후원을 받아 나누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채식 요리 강습을 통해서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소그룹입니다. 자, 네 번째 영역은 외국인들을 위한 전도 소그룹입니다. 이민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입니다. 중앙정부 법무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5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영주권, 또 비자 연장, 국적 취득에 있어서 한국어 시험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자진 등록하고 그 필요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이 외국인 선교에 굉장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취약계층에게 임의용 봉사를 하는 전도 소그룹입니다. 또 외국인들이 기타 악기를 배우는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어진 교회는 이 지역에 필요로 한 다양한 공간으로 무효되어 합니다. 이것은 교회 이미지를 쇄신하고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당을 예식장으로 대여하는 것입니다. 식당은 또 돌잔치, 칠순, 팔순 이런 피로연 장소로 무료 대여하는 것입니다. 또 세미나실을 대여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의 한 두 평 정도 공간에 체온 1도씨를 올리는 찜질방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에 안 가고 이곳을 많이 찾습니다. 너무 따뜻하니까 아프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오셨던 분들이 동네 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 이야기까지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나오는 아주 열띤 선교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 카페를 만들어 놓고 와이파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부도 하고 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또 자기 볼일들을 보는 그런 다양한 필요를 채우는 곳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룹에서 지역에 섞여서 또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다양한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그룹에서 신뢰를 얻게 될 것이죠. 그 신뢰를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를 통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이죠. 제가 직접 섬기고 있는 북아시아 태평양지의 기관인 희망365입니다. 지하 1층에 교회가 있고 지상 3층까지 약 한 800평 규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방법은 이 새로 부임한 희망365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의 필요를 채우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청소년 영역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이 자녀 교육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학부모를 접촉하며 필요를 채우는 그룹들입니다. 대학생 봉사대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필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방과 후 컴퓨터 교육 및 놀이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 지역 아동센터 그룹인데요. 이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기관으로 국가에 등록해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학습, 문화, 운동, 또 급식 등 다양한 필요를 무료로 채우는 소그룹이에요.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현재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입소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소 대기자들을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센터 등록은 아직 안 되었지만 먼저 들어오고 싶으면 이 토요일에 패스파인더에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참석한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접촉점을 만드는 소그룹입니다. 또 우리 중앙아시아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그룹입니다.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우며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성경을 수업시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삼중학교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약 한 70명의 학생들과 교사 8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수업시간입니다. 또 아동 청소년 사회활동을 통해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성인들의 필요를 채우며 봉사하는 영역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해서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 지역 대학병원과 협력하여서 무료 진료를 통해 필요를 또 채우고 있습니다. 또 무료급식을 통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본의 아니게 또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 갈 곳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지만 원치 않은 일로 이혼을 하게 되어서 한부모 가정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쉼터를 제공함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 언어와 문화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못 받은 급여도 받아주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해결해주는 그런 상담 그룹입니다. 타국에서 외국인들에게 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이 생계를 위한 직업 문제입니다. 이 직업을 잃어버리면 이 신앙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주는 소그룹입니다. 현재는 재정적인 문제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특별한 기회가 생기면 아마 활성화되어서 아주 좋은 필요를 채우는 이 선교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어르신들에게 경로단체를 통해서 행복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또 우리 희망 365에서는 예술달을 운영하면서 또 외국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각 나라 또 문화 및 전통 음식 경연대회를 통해서 합하고 교류하는 그 문화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문화,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또 필요를 채우며 돕는 활동입니다. 외국인들이 또 제일 좋아하고 이날을 기다리기도 하는 전국 다문화 축구 월드컵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이죠. 우리 희망 365에서 직접 주최하고 주관해서 운영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결승 경기는 이 방송국에서 직접 방영됩니다. 개막식 때 한 500명 이상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최된 것입니다.
또 안성시와 또 지역 정치인들도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년 동안 쉬고 있습니다. 빨리 재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품을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입니다. 또 각 나라 외국인들이 자국민들끼리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통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고 때로는 소정의 지원금도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도 소그룹에서 우리 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동정심과 또 전인적인 그들의 필요한 봉사를 통해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신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 365는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근로기간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기술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리더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센터의 사명입니다. 실제로 고향으로 돌아간 친구들의 나라를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돌아간 친구들을 모이게 하여서 이 캄보디아 재림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현지 목사님에게 소개하고 인계하고 온 것입니다. 오른쪽은 식사 교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부분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에 새 집을 짓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바로 그 새 집입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근데 그 친구가 인근에 우리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땅에 교회가 지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아마 교회가 건축되어지면 자기 가족 친지들만 해도 그 지역의 100명 이상은 바로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우리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내 안에 주님의 임재로 채워져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이 정해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나누지는 못했지만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미 중동부 야영의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을 통해 먼저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생애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증인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임재의 능력을 통해 운영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참 성공의 방법인 것을 믿고 따를 때 교회마다 늦은비 성령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변하도록 축복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영의 오후 프로그램 안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1일 교시는 조앤나 김 선교사의 마지막 때 육식의 위험 전염병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천연치료 강의가 그리고 송주섭 강사의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갱신에 대한 사회복지 세미나가 세 번째로 변정희 원장의 더불어 사랑이라는 주제의 부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교시는 3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글로리아 배 팀장의 실천하는 신앙, 빵, 케이크, 쿠키 종류에 대한 건강요리, 36대 임봉순 교수의 시편 51편이라는 찬양을 배우는 은혜로운 찬양 나눔의 시간이 진행됩니다.